배추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비닐하우스에 키우던 60일 배추 뽑아서 물김치 하였습니다. 딱 60일 만에 뽑아가지고 물김치를 해서 선물 포장해왔습니다. 언박싱 제가 포장하기 전에 이렇게 딱 포장을 했고요. 언박싱 하면서 자, 맛있게 드세요. 물김치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. 영상 자, 보실까요? 하우스에 60일 배추로 키운 배추. 상자깍이 언박싱입니다. 요거. 제가 이렇게 박스를 세 박스 만들었습니다. 맛있게 맛있게 60일 키운 배추랍니다. 씨앗 뿌려서 포토 72구 포트에서 20일 키우고, 그리고 하우스로 모종 정식하고, 9월 1일 날 하우스에 모종 정식하고 41일째 되는 날에 모종 뽑고, 모종 심어놓은 거 배추가 결구가 앓기 시작해서 뽑고, 그리고 나서 너털 배추가 되어서 배추김치 해가지고 김장김치처럼 해서 물김치예요. 여기 물이 자작자작 있어갖고 여기에 언박싱으로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하실 분 맛있게 드세요. 제가 담근 거지만 엄청 맛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진 양념 다 넣고 요거 국수 삶아 가지고 말아 먹으면 엄청 맛있답니다. 시원하게 해서 얼음도 동동 띄어서 이렇게 여기에 갓도 들어가고 달래도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건 들어갔습니다. 마늘도 듬뿍 넣습니다. 그래서 참 맛있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언박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선물 보내면서 언박싱 합니다. 동네 지인분이 차가 있으니까 가져갈 거랍니다. 조암 친정의 집에 동 사는 분도 와서 가져갈 거고요. 요거 나눔이랍니다. 그래서 영상 찍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맛있는 김치 언박싱 하면서 내가 보낼 거 언박싱입니다.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 오늘입니다 하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요런 거 하트도 보면서 쫙 하면서 구독,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오스미 농원입니다. 영상 끝! 그러니까 엄청 좋습니다. 딱 60일 만에 배추 뽑아가지고 물김치로 박아서 담가서 제가 언박싱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하였습니다. 엄청 맛있게 드세요.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답니다. 항상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늘 축복받는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오쌤이입니다.